전에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아, 하나님, 이건 꼭 필요한데, 어디, 제가 구할 수 있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도, 능력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러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혀 상상도 생각도 전혀 할수 없는 그런 분이 그 필요한 것을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보낸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요구를 많이 할걸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참 신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길을 걸어가면서 체험하는 것들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어, 세상은 뭐 TV 뉴스거리 우리 봤잖아요. 뭐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한다. 뭐또 많은 그그 그 배경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또 어떤 20대인지 뭐 나이는 20대가 칼을 들고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심해지겠죠. 이게 일시적인 뉴스거리가 아니고. 이게 TV나 뭐 소식 뉴스로 안 나오는지는 몰라도 점점 세상은 더 심화되어 간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은 점점 식어간다. 이런. 종말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랑이 식어간다. 집 밖에 모른다. 자기 기분대로 기분 나쁘면 지르고 싸우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세상이 점점 심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거리가 그렇게 막 나올수록 세상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만하다. 살만한 세상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고 하루 아주 맛있는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그냥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옷도 여러 벌 없지만 빨아서 입고 또 그냥 입고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다. 주변의 사람들도 나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지만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 저 사람 나한테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내가 좀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가서 저분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다. 천상병 시인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 사람 저선도이 새끼 저 새끼. 아이고 이 나라 이꼴 이런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래도 아름답다. 그래도 그런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험악해져도.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점점. 그럴수록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폐악해지고 한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예수 닮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죠. 송나라에, 옛날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제 아주 제가 오래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상 잘 본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보게 이곳이오 내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수 있겠소 이렇게 합니다. 이품이니까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죠. 뭐 경, 부총리나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재상이 될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관상 보는 사람이 딱 보더만은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엄청 했죠. 정말 재상이 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관상관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내가 의원이 되고 싶소. 지금 말하는 의사죠. 의사가 되고 싶소. 의원이 되고 싶소. 이러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의사는 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이 가고 돈도 많이 벌죠. 그 당시에는 뭐 문둥 환자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들 곁에 가는 걸 싫어했던 겁니다. 의 의원이 옛날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죽은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곁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왜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려고 하오? 이렇게 하니까 이 법문공이 하는 말이 내가 공공의 생각해 보니까 재상은 안 된다 하고 의, 의원이라도 되어서 의사라도 되어 가지고 고통받고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도우고 싶어서 의원이 되고 싶소. 그러니까 이관상장이가 정색을 하고 는 얼굴색이 상달라집니다 다시 딱 정색을 하고 바르게 앉아서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바라보더만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재상이 안 된다 해놓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하니까 뭐 재상이 된다 그러고 하니까 이 관상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간상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뭘 보느냐? 색상을 본다. 얼굴을 본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게 뭔지 색상을 보고 두 번째는 뭔다? 골상을 본다. 몸에서 풍기는 인품이나 또 풍채나 이런 것들. 학벌에 지금 말하면 학벌까지 이런 것들을 본다. 세 번째는 관성이 볼 때는 심상을 본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의 얼굴만 보고 그냥 풍채만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색상과 골상만 봤는데 지금은 당신의 심상을 보니까 당신은 재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마음이 당신은 댐댐이가 최고다. 충분하다. 재상이 되기에. 결국 이 법문공이 재상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훌륭한 좋은 일들을 아주 많이 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마음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난번에는 법문공 당신을 내가 색상만 보고, 얼굴만 보고, 골상만 보고, 풍채만 보고,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심상을 이제 보니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뭘 보느냐? 뭘, 지금 뭘 보고 하죠? 중요한 사원을 뽑을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색상만 보는 겁니다. 아, 또저 사람 얼굴. 괜찮네, 반반하네. 또, 외모. 골상을 보는 겁니다. 아, 풍채 좋다, 학벌 좋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저희들 뭘 봅니까? 색상, 골상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심상을 보시는 분이다. 댐댐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6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의 마음에 사인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나타내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뭡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담긴 것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나타난다 말로 행동으로. 그 지금 말하는 거 보면요, 와, 손가락질하고. 뭐. 입에 나오는 말마다 불만입니다. 뭐, 긍정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 우리 지금 저 운동하는 운동장에, 요 바로 뒤입니다. 바로 뒤입니다. 그게 땅을 사고, 정부, 우리 지자체에서 땅을 사고, 그걸 조경하고,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또, 배트민턴 장, 뭐 하여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공원까지 조성해가지고 둘레길 이래서 아마 수백억 들었을 겁니다. 땅 사는 것까지 다 하면. 그래서 했는데 이게 무엇이 엉터리 했다, 저게 엉터리 했다, 이게 엉터리 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운동할 수 있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참. 나오는 말마다 전부 다이 꼬라지 저 꼬라지 이래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뭐 주차장이 적다 뭐가 적, 다간 아 많습니다. 사람 다 그렇다 이 말이요. 그분뿐 아니라 모든 뭐 사람이 나오는 게그 안에는 뭐가 들었다 오늘 뭐가 들었다 합니까 좋은 것이 안 들었다 이런. 매사의 내 안에서 그 아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저안에는 하나님 것이 안 들어 있구나.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면 이,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있고 사람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본. 근데 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욕하고 아무렇게나 불평하고 아무렇게나 비판하고 이러면 뭐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교회 다녀봐야 소용 없네 이런. 거. 저거 예수 믿어봐야 아 아무 필요 없네 이런. 우 우리가 그, 그 소리 듣죠. 그럴수록 우리 마음 속에 내, 내 원래 오늘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고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점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이 우리가 가면서 쓸데없는 말들 막 주워 담고 내뱉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남을 배려하고 내가 혹시 말해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말해야죠. 혹시 기분 나빠도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전달할 때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해버리면 저 사람이 가시 돋친 그 가시가 찔려서 그 사람 얼마나 크게 상처받겠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해야죠. 그, 우리 마음 속에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좋은 것이 쌓이는 사람은 좋게 나타나고 말하거나 행동하고 나쁜 것이. 그니까 러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 청소는 방도 하고, 거실도 하고, 그죠? 베란다도 하고, 뭐 집에 다 화장실도 하고 하면서 내 마음의 방은요. 내 마음에 치울 것들은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되죠. 내 마음의 집부터 먼저 청소해서 점점 하나님 닮아갑니다. 점점 예수 닮아가는 그런 가족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살만나게 만들어야죠. 세상이 안 만들면 내가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만들어야죠.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내 주변의 직장 동료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나도 기분 좋고 그 사람도 기분 좋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보급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죠. 그렇게 행동해야죠.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결정이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그죠? 어디에 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디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안 나타나고 말하고 행동해 예수님 그저로 안 하고 아이고 뭐 예수님 어디 갔는지 없고 말이죠. 얼토당토 안 하는 엉뚱한 사람이 자꾸 튀어나온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 여러분 참 풍족합니다. 요새는. 뭐 굶는다 물론 굶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대부분이 다 먹을 거 풍족하죠 입을 거뭐 풍족하죠 신을 거 많죠. 요즘은 시대가. 점점 풍족해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뭐가 점점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이 안 된다. 읽는 게 훨씬 많습니다. 물질이나, 그죠? 상황은, 환경은 점점 과학적이고 높은 빌딩, 뭐 화려한 건물들 좋아지는데 뭐를 자꾸 잃어간다? 마음을 점점 잃어간다.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걸 갖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선 채워야 되는 것은 뒷전이고 아까 말했던 외관만 바깥에 그 모양만 화려하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속은 시커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세상은 여러분 저 사람 완벽하다.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좋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들지만 세상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완벽하고 말이죠. 힘있고 내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압도적으로 자기가 팍 제압하고 싸워서 힘이 있어서 막 싸워서 이기고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요? 정말 남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사람을 원하지. 성공하고, 말이죠. 힘있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 나 힘있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니까 영향력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안지 인정 안 해줍니다. 어, 그래너돈 있네. 그럼 그래, 뭐 알아서. 너 힘있네. 잘났네. 잘났어. 이러지. 아, 저 사람 닮아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 챙기고 나보다 더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을 내가 내 속에서 점점 쌓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세상이, 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웃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뭐 하려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고 이런 마음 세상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 채워가면 참 좋겠다. 이런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몸을 못 쓰는 한 병자가 고치러 갔다가, 어디,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곳에 고쳐진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매일매일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빛기 없는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목소리> 거기 서른여덟 해 삼십팔 년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장 처음에 명절날이다. 명절날이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다. 설날이다. 이런 말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음식 나누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날이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아무것도 뭐 치료도 해서도 안 되고 장보러 가서도 안 되고 다 학교 가, 가고 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다 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는 날이 명절이었다. 이렇 그, 그 때,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근데 거기에 온갖 장애우들이 혹시나 하고, 어떨 때 물이 막 움직이면, 물이 막, 그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치우받는다. 그래서 눈을, 불을 켜고 전부 다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쳐다보다가 빨리 가서 거기에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더라. 가루를, 이 성경에 가로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말. 그런 떠도는 소문이 전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비의 집이 아니고 에데스다라는 뜻이 자비 자비거든요. 베풀고 나누고 자비 잔인한 집이다. 이런 생각이 잔인하다. 왜요? 아니 그 많은 환자들이 모였을 건데 전국에서 정말 이 중증 환자들 그렇죠 몸못 쓰는 사람들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못 걷고 눈안 보이고 이런 사람 있는데 아니 경 환자들 중 환자들은 1등 못 들어가 제일 가벼운 환자는 저기가 뽀로록 뛰어가서 쏙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 나으니까. 이게 뭐 잔인하지. 어떻게 잡입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죠. 그냥 혹시나 하고 막 기어갔지만 꼭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니까 매번 가도 이건 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38년 동안 여러분 평생이죠 평생. 평생 동안 거기 갔는데. 아못 고치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 이 조건이 여러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하고 똑같죠. 먼저 성공하고 먼저 공부 잘하고 먼저 달리고 먼저 싸움 잘하고 이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잔인한 못이다. 중환자는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우고, 뭐, 그죠? 몸을 아주 못 쓰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거의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뭐 세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워있는 걸 보고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야, 너낫고 싶, 너 낳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이 중증 환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속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가보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만 기다렸죠? 38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움직이는 움직이겠죠. 기어가거나 뭔가를 어떻게 뭐이 사람이 상태는 이야기 안 하지만 모습은 어쨌든 간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끝나버렸다. 도움을 원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 도움받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산다고 자기 먼저 돈 벌라고 자기 그 챙긴다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원망하죠. 불평이죠. 도와, 어느 놈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평생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 포기한 거죠. 아,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 이거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시도해야 되는데, 근데 나이도 너무 들어렸고 가진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 이거 이제는 뭐 이대로 가야지,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남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상대방은 네가 해보겠다고, 아, 그래, 해봐, 넌 되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니까지게 네 해봐요, 너는. 어림도 없어. 상대방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지금 자신이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이 어려운 사회를, 이 험악한 세상을 극복해 나가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배경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남들은 또, 아이고, 니까지게 네 해봐요. 너 지금 뭐 그돈 그 가지고 뭐, 뭐, 성공한다고 어림도 없어. 너그 정도 가지고, 그 학벌 가지고, 그 인물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점점점 이게 쌓여 쌓여 38년 되다 보니까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이제 죽어버리는 아그래막 이대로 살다가 야지 이렇게 이 환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사는 건지 죽으면 좋겠다 하고 아무 희망 없이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하겠죠. 잔인한 모습에만 베데스다에 그 모세만 왔다 갔다고. 어쩌면 제가 성경 읽다 어쩌면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환자가 우리도 뭔가 해보려고 마음은 있는데 시도도 못하고 시, 왜 환경을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손에 진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세상에. 남들도 시각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가 네뭐뭐 뭐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또남시각때본에도 도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들도 사회에서도 니까지게 매일 실패했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몸도 못 쓰는 놈이 뭐 돈도 없는 놈이 뭘 한다고 그래서 이미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뭔가 행운만 요행만 바라고 있습니다. 로또 한 장에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남들은 다 가져가는데 나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근데 예수님 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야너 마음 속에 뭔가 긋고 싶다고 너늘 가지고 있지? 너 뭔가 한번 도전해 보덕겠다고 너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마음에만 묶어두고 너늘 포기했지, 절망했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안 된다 했지? 그것을 끼치고너 스스로 한번 일어나서 걸어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너 걸을 수 있어, 너 분명히. 할수 있어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오더만 수염 긴한 사람이 오더만 야너 걷고 싶지? 걸어봐. 너할수 있어. 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저분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믿어볼까 저분대로 내가 될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저 사람의 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해봐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있으니까 해봐야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 시작하고, 말씀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 했으니까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원래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병자처럼, 아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이 안 도운다 나도 안 된다 남들도 나를 안 된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야너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 아무도 그런 희망을 줬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그 말이 실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야, 일어나봐. 너 스스로 한번 도전해봐. 한번 시작해봐. 그렇게.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 곁에 항상 있겠다고 내가 말, 늘 말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아까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뭐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치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벌칙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죄 값을 자기가 뒤덮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꼼짝 못하고 남들로부터도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고 있는 인생을 포기한 자절하고 희망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요? 하필이면 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를 생각했으면 그치? 아 그래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내일 하지뭐 다시 돌아와서 하지 다음에 올때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쳐주지 왜 안식일날 내가 괜히 죗값 덮어설 수 없잖아 내가 괜히 희생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뭐야 그래 네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네가 오늘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믿음만 네가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질게 이 말입니다. 내가 희생할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한번 믿고 하나님 믿고 시작해 도전해 지금부터라도 내가 안 된다 했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 기도 한번 하면서 해봐.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거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이더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온갖 요란한 유석거리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불안케도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가슴에 담아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네. 세상은 점점 절망감에 젖어듭니다. 또 불안감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너 스스로 해봐. 내가 곁에 있지 않니?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너무나 부족하고 적은 숫자의 가족들이지만 늘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오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같은 축복들을 누리는 가족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험해질수록 불안해질수록 십자가 붙드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